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전반부에는 우리 이상권 전무님 지금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 약간 표현도 맞지도 않은데 예. 성장주와 가치주, 뭐, 가치주? 예.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요. 가치주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요즘에 뭐 민감주라는 표현도 많이 경기주 예. 이렇게도 쓰고는 있는데 정의 좀 한번 내려볼까요? 이게 사실은 성장주와 가치주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정확한 이게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성장주는 미래를 먹고 사는 거죠. 꿈을. 현재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이 기업이 아니 좀 벌더라도 더 많이 벌 거다라는 꿈과 희망을 미래를 먹고 사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세상의 가치주는 과거와 현재를 먹고 사는 거예요. 현재 따박따박 네. 벌고 있다. 난 미래 모르겠다 네. 이거예요. 근데 현재 돈 잘 벌어. 돈 잘 벌고 배당도 나한테 잘 줘. 네. 그러니까 내가 나는 몰라. 미래 내가 예측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현재의 이 기업이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과거에 갖고 있는 자산, 부동산도 많고 현금도 많아 이런 기업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사는 건데 사실 성장적 가치 논란에 대해서 가치 투자라는 워렌 버핏이 제일 유명한데 버핏이 사실은 한 얘기가 있어요. 예. 어떤 얘기인가요? 성장적 가치주 별 의미가 없는 거다. 좋은 주식이란 것은 그냥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이 제일 좋은 주식이다. 그렇죠. 정답이죠. 가치 성장주라고 또 있어요. 가치 성장주에 투자하는 책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치 성장주. 그러니까 가치 있는 기업이 성장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런 꿈이 자꾸 왜 하냐. 네. 실제로 우리 워렌 버핏의 예를 들게 되면 워렌 버핏이 초창기에는 담배꽁초 주식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 현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이런 자산이 많은데 너무 싼 거야. 그러니까 담배 한 모금 쭉 빨아먹을 수 있는 거죠. 한번 담배꽁초 한번 빨아먹으면 그 다음에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담배꽁초 주식을 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해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비싸더라도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철학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거 약간 스타일에 관한 문제예요. 자기가 종목을 바라보는 주식을 네. 바라보는. 특히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가치 성장주 또 성장 가치주 이런 별의별 희귀한 개념까지 나오게 되면서 그게 좀 많이 좀 이제 무뎌졌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좀 그거를 쪼개더라고요. 기술주 뭐 이런 표현들. 그렇죠. 그렇죠. 네. 하고 경기 민감주 뭐.